해가 이게 리언이어 지면 입질이 딱 끊겼어요. 이번에도 파푸안베스 낚시 소개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숨은 안 걸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파푸안베스 원정을 간 건데요. 이번에는 웨스트 파푸아 지역이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로 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본섬에서 동쪽 바다를 건너서 뉴브리튼 섬이라는 곳에 뉴브리튼 섬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 섬, 뉴브리튼 섬 자체가 2차 대전의 격전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동쪽 끝에 있는 라바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가장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의 사령부가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아주 2차 대전 격전지로도 유명하고 활화산이 이 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1994년도에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 라바울이라는 도시 자체는 괴멸되고 없어졌습니다. 이 뉴브리튼 섬은 파푸아뉴기니 본섬하고는 생태계가 많이 다릅니다. 독특하게 진화된 동식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뉴브리튼 섬에만 있는 특이한 난초가 있다든가 특이하게 진화한 나비가 있다거나 이번에 우리가 낚으러간 파푸안 스포트테일도 아마 그렇게 좀 독특하게 진화된 특이한 물고기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푸안베스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푸안 블랙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그 전에 제가 낚았던 큰 거 그것들이 다 이제 파푸안 블랙이고 이번에 낚으러 간 건 파푸안 스포테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꼬리자루에 커다란 동그란 반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파푸안 블랙이 기수역에서 주로 잡히고 뭐 민물 상류에도 올라가지만 산란은 바스타에서 하는 이렇게 바다하고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어종인데 반해서 파푸안 스포테일은 완벽한 민물고기입니다. 생김생김도 예쁘고 깨끗한 그런 강고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예요. 파푸안 블랙하고 다른 점은 또 있어요. 이게 완전 민물고기인데 덩치는 더 커집니다. 파푸안 블랙보다 30kg대까지 커진다고 그래요. 같은 크기를 비교하면 힘은 파푸안 블랙보다는 약하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푸안베스 그러기 때문에 이 파푸안베스 종류들이 이게 농어 종류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름은 베스가 안 들어갑니다. 파푸안 블랙의 진짜 이름은 파푸안 블랙 스냅퍼고 스포테일의 진짜 이름은 아마 프레시워터 스냅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스냅퍼니까 농어가 아니고 갈돔의 친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럭셔리한 원정이었습니다. 목숨을 안 걸어도 되는 그런 파푸안베스 원정이었어요. 여정은 이렇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일단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까지 가면 나리타 공항에서 일주일에 한 번 딱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레스비로 가는 전세기가 뜹니다. 포트 모레스비에서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 뉴브리튼 섬의 킹베라는 도시로 날아가는 거예요. 일단 나리타에서 동료들 이번에 참가할 사람들 그 전해 사람들 또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만 바뀌었어요.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레스비는 실업률이 90%, 강도, 살인 이런 범죄율이 세계에서 최고다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환승할 때 뭐 공항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공항 안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이제 국내선으로 킴베의 호스킨스라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우리가 1박을 하기로 한 리아모 리프 리조트에서 버스를 내서 우리가 타고 그 리조트로 갔습니다. 리조트의 오너는 리카르도라는 독일계 파푸아뉴기니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리카리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번 우리의 원정을 전부 코디네이터 해준 사람입니다. 오지에 이제 피싱 로지를 경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킴베의 큰 이런
리조트도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리조트에서 일단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대형 SUV 두 대에 나눠 타고 4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름 모르는 조그만 또 항구에서 배로 갈아타고 또 2시간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우리들이 낚시를 할 그 장소에 있는 피싱 롯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이아 피싱 롯지라는 곳입니다. 이 롯지는 아주 깨끗한 침실, 그 다음에 공용 샤워실이 있습니다만 온수가 나오고요. 발전기가 있어서 취침 전, 소등하기 전까지는 전기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럭셔리한 장소였어요. 이 피싱 리조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 근처에 아마 마을이 있나 봐요. 이 피싱 롯지에 손님이, 낚시 손님이 오면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삼시세끼 다 식사 준비해주고 또 땀에 쩐 옷 세탁 서비스까지 해줘요. 저희가 다녀본 오지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였어요. 바이아 피싱 롯지 근처에는 강이 4개, 5개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최근 조과가 좋다고 그러는 강 두 군데만을 이제 정해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곳은 한 보트로, 모터보트로 한 30분, 먼 곳은 1시간 반 정도까지 걸립니다. 낚시는 하구 부근은 역시 파푸아뉴기니 본섬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흙탕물이 일어납니다만 강으로 진입만 하면 완벽하게 환경이 달라져요. 물이 너무너무 맑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여울이 있고 그 다음에 쓰러진 고사목들이 이렇게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파푸안베스의 태클은 뭐 그 전에 경험 때문에 그대로 준비를 했어요. 원줄이 P5호, 6호의 쇼크리더는 80파운드에서 100파운드의 좀 굵은 거. 근데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50파운드짜리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남아 있는 거의 이제 다 쓰고 조금 남아 있는 50파운드짜리 쇼크리더를 하나 챙겨 갔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쇼크리더를 가늘게 써야 된다라는 걸 현지에서 알았거든요. 뉴브리튼 섬의 강은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러다 보니까 굵은 쇼크리더에는 입질이 적다. 파푸안 블랙하고 다르게 파푸안 스포트 테일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우악스럽지 않은 아주 섬세한 계류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가이드들이 속에 여기다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는 누어를 타이트하게 던져서 낚시를 합니다. 처음에 저는 지난해 웨스트 파푸아의 그 경험으로 디프 다이빙 클랭크 베이트나 미노우 디프 다이버를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했어요. 입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수면에 조그만 물고기들이 탁탁탁 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쫓기면서 도망가는 이제 숭어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 강물이 아주 에메랄드 빛이거든요. 맑은 에메랄드 빛인데 그 튀는 그 숭어들도 딱 그 색깔이에요. 근데 마침 저도 태클박스에 딱 그런 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가벼운 13cm 민어인데 이것을 그 50파운드의 가는 줄을 묶어놓은 릴로 교환을 해서 탁 던져봤습니다. 타이트하게 스트럭처에 던져서 1액션, 2액션 입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수 여울을 가로질러서 이제 이 루어가 회수되는데 순식간에 스포트 1이 나타나가지고 루어를 탁 채가더라고요. 한 마리 나왔고 똑같이 던졌더니 또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아! 느낀 게 있었어요. 어? 이 스포트 테일의 낚는 법, 스포트 테일의 습성을 좀 안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든 거예요. 야, 얘는 완전히 그 스트럭처에 처박혀서 사는 파푸안 블랙하고는 다른 물고기구나. 이거 그냥 강고기구나. 쏘가리 같구나. 여울에 나와서 사냥을 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실은 실수인데, 저는 뭐 다 안 것처럼 그런 이제 착각을 해버리고 만 거죠. 원래 그런 처음 생전 처음 가는 낚시터 또 생전 처음 잡는 물고기는 그 현지의 그 가이드 말을 듣는 게 최고 좋습니다만 그 말을 이제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버렸다는 그런 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요 13cm짜리 미노우는 제 친구 일본의 그 GL 공방에서 나오는 농어 낚시용 루어입니다. 넙치 농어용 루어예요. 요 이제 플로팅도 있고 싱킹도 있는데 요건 플로팅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 루어가 아니고 우레탄 발포 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재 루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그 액션이 플라스틱 그냥 일반 그 저크베이트보다 좀 예민하게 빨리 이렇게 액션을 합니다. 근데 요런 그 진동을 하는 그런 롤링 액션에 스포테일이 좀 약한 모양이에요. 잘 낚였어요. 한번 낚이기 시작하면 같은 자리에서 두세 마리가 연속으로 낚였거든요. 근데 해가 이게 리어미어 지면 입질이 딱 끊겼어요. 근데 저는 그때쯤 되면 뭐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 만족해서 고기 안 잡혀도 뭐 이렇게 오늘 여러 마리 잡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매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들은 새벽에 강으로 들어가면